먼저 할게요. 네네. 어벤져스란 영화 지금 찍고 계신데. War has started. We need a team. It's called the Avengers Initiative.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. 내 스스로도 약간 느껴지기도. 제가 작년에 좀 주변 사람들한테 나 헐리우드 작품을 언젠가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, 제가. 그때는 그냥 편하게? 네, 네. 오, 네. 근데 그 꿈들이 좀 빨리 다가와서 저도 매일매일 신기해요. 영화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배우들 볼 때마다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? 그렇죠. 왜냐면 모니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얼굴이 너무 익숙한데 거기에 웬 동양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. 인사하기도 사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제 소개를 다 하기도 전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네. 키스를 하며 반가워요. 그러면 이제 수현 씨 사실은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한 게 많아서 사생활을 한번 탈 털어가지고 제가 또 트위터를 또 싹 다 뒤져봤잖아요. 요 또 사진 하나가 또 이게 감독님하고 찍으신 사진이더라고요. 네. 감독님하고 많이 친하시죠, 당연히? 감독님이 엄청 네. 재밌으세요. 개구장의 딸이신가 봐요. 좀 네. 현실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 같은 분? 그래서 모든 지시도 만화처럼 하세요. 어떻게 하시는지요? 네. 내가 그랬지. 아, 까만 캐릭터처럼 약간 알티도 그렇고. 레디, 고! 막 이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? 잘 말해주세요. 네. 우리 말을 섞어서 자자 빨리 아 진짜로요? 아 그럼 그건 수현 씨가 가르쳐준 거죠? 아니요 한국 오셨을 때 배우셨던. 오 수현 씨 혹시 알려줘 한국어는 없어요 감독님한테? 아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라고 네. 지시를 할 때 제가 무서워 가르쳐줄 때 뭘 무서워 뭘 무서워. 네. 아니 아까 또 그 사진 보니까 밑에 의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아, 네, 중간에 네. 의자가 그죠? 네. 수현 씨 이름이 써있더라고 영어로. 네 맞아요. 어떠셨어요? 느낌 정말 딱 봤을 때 의자 보는 순간. 네. 엄청 감격스러웠죠. 신기하고 이렇게 좀 완벽하게 준비하는 걸 보고 항상 감탄해요. 정말요? 네. 한국에서도 연기했었고 헐리우드 연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? 본인이 느껴지기에. 사실 분위기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돈 치들. 아, 네. 네, 네. 그분도 한국 영화를 엄청 좋아하세요. 그러면서 좀 심오하고 네. 깊이 있게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. 액션보다 감정이 더 그런 게 많이 더 우리나라는 네, 네. 네. 반면에 헐리우드는 좀 재밌고 자연스럽고 그냥 노는 것 같은 분위기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분이 확실히 한국 영화를 어떤 거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? 악마를 보았다. 아. 아마 이병헌 씨가 또 한국 또 그 영화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디테일한 네. 영화잖아요. 그래서 네. 나 섭외 되게 해달라고. 그러시더라고요. 한국 영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저도 네. 이거 보면서 정말 네. 깜짝 놀랐고 감동이지 않았어요. 그. 그때 어떠셨나요, 진짜? 이 모든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. 아~ 네. 네. 그래서 엄청 떨리고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네. 인터뷰는 너무 즐겁겠어요. 네. 질문들도 재밌고 근데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아시안이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이고 저희 팀 3명 정도? 그때 정말 좀 울컥했어요. 내가 정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시아인을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네. 감정이 또 물려올 수 있는 네, 거죠. 네. 우리 어벤져스 뿐만 아니라 지금 네. 축하할 일이잖아요. 미드에 또. 와! 어떤 드라마인가요? 왕좌의 게임? 네, 맞아요. 네. 팀들이 만드는 드라마. 그래서 13세기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와, 그리는 네. 와 진짜로 연달아서 정말 네. 대박 네. 저는 먹는 걸 엄청 속에서부터 이나뷰티를 벌써 그때부터 네. 네. 그 음식만을 위해서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 요리사가 직접? 네네 네. 그리고 뭐 디톡스 주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. 네. 그래서 보면은 피부에 뭐 뾰루지가 나거나 피곤해 보이는 분들은 없어요.
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한 편이세요. 아 진짜로. 주위 분들이 민나 너무 이쁘다는 얘기 하실 것 같거든요.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. 아 네. 자랑하셔도 됩니다. 아, 네. 스칼렛 씨 저보고 좀 네. 프레쉬해 보인다고. 와. 너무 좋은 칭찬이잖아요. 네, 저라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100% 다 피부 얘기부터 하고요. 아. 화장품 얘기. 아 진짜로요? 네. 맞아요. 그래서 스칼렛한테 네. 비비크림 같은 거 선물했었어요. 아, 대한민국의 뷰티를 전수해 주신 거예요? 네. 뭐라 그래요? 써보고 나서는? 엄청 좋아했어요. 그래? 네, 왜냐면 그 전에 저한테 모이스처이저 같은 거 물어봤었으니까. 그러니까 수현 씨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다.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, 진짜. 사막에서 촬영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사막 촬영하고 나면 피부가 완전 상할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절대 그냥 맹물. 네, 네. 그걸로 얼굴을 닦진 않아요. 어? 그럼요? 진짜요? 다 이제 생수를 따로 사서 저한테 맞는 물을 써요. 오, 맛있는 게 아니라 세안할 때 물갈이 할 수 있으니까. 네, 약간. 네.